자, 오늘 그 섹션 5의 세 번째 질문, 눈 깜빡임의 비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Three. 자, I'm the mother of a newborn son. 짧은 문장이죠? I'm the mother, 엄마야, of newborn son. 이제 갓 태어난 남자아이, 아들의 엄마인데, He's my first child. 첫애죠. My first child고요. So I'm learning something. Learning. 내가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우리말로 내가 이제 바꿔주잖아요. 선생님이 바꿔주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자, 한 여성이 머리에 그려져야 되고요. 이 여성은 엄마야. 아기가 옆에 있어야 돼. 갓 태어난 아기고 첫애야. 이 여자는 I'm learning, 배우고 있어. 뭔가 배우고 있는데? Something new ever. Something new. 알죠? Something new. 자, 수식하는 말 항상 어디 온다? 뒤 온다. Every day. Every day. 매일매일 말이야. 그쵸? The other day, The other, 다른 어떤 날, 이런 뜻이죠? as I was watching him, As I'm watching, I was watching him. 내가 그를 보고 있을 때. as 뭐뭐 할 때란 뜻이잖아요. 자, 장면이 잘 그려지죠? 자,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엄마. 자, 그려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을 때 I noticed some. I noticed. notice 단어 알죠? 알아차렸다. 뭔가 새로운 걸탁 포착해서 알아차릴 때 쓰는 말이죠? noticed. 그냥 notice 그러면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도 사용됩니다. notice 때 알아차렸어. Something strange. Something 어떤 거 strange 한거 말이야. He rarely seems. He rarely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의미예요. 거의 하지 않아. Rarely seems 보이지 않아. 뭐 하는 것처럼? To blink. Blink 하는 것처럼. 우리 눈을 깜빡이죠. 근데 blink 깜빡이다. 깜빡이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네. 저 정말 strange 하네. 이렇게. Is it normal for? Normal? Normal. 평범한, 보편적인, 정상적인 건가요? For babies. 아이들이 말이야. 생각을 그대로 떠올려. 원래 it for to 구문, 진주어, 가주어 구문이지만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normal하니 아이들이 뭐 하는 거? Is to blink less up. 덜, less는 little의 비교급이죠. little의 조금, 적은이죠. 더 적게 그렇게 깜빡이는 거 말이야. Soften than adults. 어른들보다 됐죠? And if so, 그 만약에 if so 그러면 oh, why? 왜 그럴까요?라고 이 사람이 지금 앞에 뭐라고 써있죠? Q라고 써있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Thanks for visiting. thanks for 고맙습니다. 뭐가 visiting 한 거? 방문해 주셔서 어디를? Johnson Hospital online. Johnson 병원을 온라인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딱 파악이 되죠? 병원 홈페이지에 이 first child, 자 first child 이제 첫 아이를 낳은 엄마가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겠죠 병원에서? This is Dr. Smith. 저는 닥터 스미스입니다. 뭐 자연스럽게 보면 돼요. The fact is that it 자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하죠. 자이 미국식 사고방식.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보통 일반적인 대화법이 되는 거야. 사실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The fact is, adults usually blink 어른들은 보통 깜빡이죠. 10 to 15 times a minute. 1분에 10에서 15회. 10 to 15 times a minute. times는 몇 번이란 뜻이죠? times a minute 그럼 1분 그대로 떠올리면 돼요. But babies only blink 그러나 babies는 only blink 하죠. 오직 once or twice. once 한번 or twice 또는 두번 말이야. It's in the same amount of time. 똑같은 양의 시간 동안 즉 1분 동안 말이지. No one is sure ex no one도 sure 하지 않아.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 뭐가? exactly why this is. 왜 이런 것이 있는지 why this is 알겠죠? 자 아무도 몰라 이런 얘기죠. 정확하게 exactly는 정확하게는
Some doctors think it's because some doctors가 생각할 때 because babies have much much smaller eyes than 더 작은 눈이 눈이 작은 눈이 있어요. Than adults. 어른들보다. 그러니까 눈이 작으니까 이 불순물이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더 적다. 그러니까 눈을 많이 깜빡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떤 의사를 얘기한다는 건 정확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내용 잘 이해되죠? 자. Therefore, less dust and dirt. Therefore, 자, therefore로 연결되죠? 자, 거기 교재에 보면요. 그거 지금 3번 문제 있죠. 63쪽 보세요. 63쪽에 3번 문제 있죠.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에 적절한 것. 거기 문장이에요. Therefore, 그러므로. 이해됐죠? Dirt, which often. 자, less dust. Less는 더 적은 dust, 먼지와 and dirt. 원래 dirt는 더러운 것을 말하는 거죠. 이물질들이. Then causes to blink. 이런 것들, which가 나와서 관계대명사 나면 항상 아주 쉽게 어떻게 봐라? 앞에 나오는 걸 그대로 보면 돼요. Dust, 먼지나 또는 dirt 같은 이러한 것들이 종종 causes us to blink. 우리를 어떻게 blink하게 만드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니? 자연스럽게 관계대명사는 그냥 앞에 나오는 것 그대로 머리에 떠올리면서 받아서 이게 우리를 자꾸 깜빡이 하는 건데 아직 동사 안 나온 거야. Can get in them. Can get in them. 자, 더 적은 어떤 먼지 같은 게 이제 can get in them 그 속에 들어가 즉 먼지 같은 게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이 눈을 많이 깜빡이지 않는 이유 어떤 의사들은 눈이 작아서 그렇다. Another theory is that another theory 이 사람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겠죠. 자, 이게 사실이고. 왜 그런지, 왜 그런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다른 theory는 이론이란 뜻이에요. That since babies get more sleep then since babies가 get more sleep 더 잠을 많이 자죠. 더 많은 잠을 자죠. Than adults they 그러니까 어른보다 than adults they don't need to blink as often. They don't need to blink. Blink 할 필요도 없지. 그만큼 자주, as often, 자주. Having dry eyes is a common reason. 자, having dry eyes. 자, dry eyes를 가지는 것은 자, dry eyes, 건조한 눈을 가지는 게 이해됐죠? 우리가 깜빡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눈이 건조하니까. 건조하니까 깜빡인다는 뜻이죠. Having dry eyes, 건조한 눈, 눈이 건조한 것이 말이야. Reason for blinking. 자, common reason for blinking. Common reason, 보편적인 reason이야, 이유. For blinking에 대한 거. 근데 잠을 많이 자니까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런 얘기죠. Since babies have their eyes shut for as many as 15 hours a day. 자, since babies have their eyes shut. 자, since 뭐뭐 때문에죠. Babies는 have 시킨다. 사역에 의해서 their eyes가 어떻게 shut 닫도록 얼만큼 for as many 많이 얼만큼 많이 15 hours a day 하루에 15시간 즉 눈을 닫는다는 뜻은 다른 말로 하는 거죠. 그렇죠. 잠을 잔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잠을 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ir eyes are less likely to dry out. Their eyes are less likely to. Be likely to는 뭐뭐하기 쉽다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Less likely to, 덜 쉽다. 즉, 눈이 dry out, 건조해지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떤 건조해지기 쉽지 않다. 즉, 건조해지지, 웬만해서는 건조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자, their eyes are less likely to, are less likely to. Dry out. But whatever the reason. 자, whatever the reason. 이건 뭐뭐이든지라는. 자, ever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ver는 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hatever 무엇이든지 the reason 그 이유가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말이야. And there is no need to worry. There is no need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No need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There is no need to worry. Worry. It's
perfectly normal for is perfectly normal, 완벽히, 완벽하게 normal,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누가? Well, for your young son to blink it. For your young son이, 여러분, 당신의 그 이제 갓난아기, 어린아기가, 아들이 blink infrequently. blink하는 거, 어떻게? infrequently, 가끔, 드물게 말이야, 이렇게 해서 눈 깜빡임, 갓 태어난 아기의 어떤 눈 깜빡임이 적은, 횟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엄마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하는 그 이 존슨 하스피럴의 그 의사 선생님의 답변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벼운 이야기였죠? 가벼운 이야기도 한 번씩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읽어보시고요. 독해는 항상 생각이다. 우리가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이야기 속에서 즐거움을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러면서 내용을 이미지로 떠올려서 자연스럽게 생각 확장시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실력도 많이 향상이 되겠지만 공부도 아주 재미가 있을 수 있어요. 즐겁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